다들 뚱냥이가 확실해요. 피디님이 아니 들어보면 가벼워. 이게 중성화하고 나서 뱃살이 찐다 그러잖아요. 아 이거 쌍욕 받거든요. 교감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아 심란하다. 왜 사람들이 변명하는지 알겠네. 제가 꼭 인터뷰를 오늘 할 겁니다. 네, 인터뷰 할 거예요. 나 제가 얼굴 이렇게 스티커 붙여.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BS 고양이를 부탁해 저희 담당 PD님이셨고요. 그리고 미아홍철의 냥냥펀치의 개국 PD. 아 그때 그렇게 악플이 많았는데. 촬영 감독님으로 오셨는데 우리 집 고양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고양이 자랑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때 PD님이 저 엄청 혼 많이 냈어요. 왜 이렇게 못하냐. 나 지금 시선을 앞에 못 두겠잖아. 에이씨 이럴 거면 내가 연기를 배워야겠다. PD님이 저의 한 8화를 키웠다. 제가 또 인터뷰하면서 많이 혼났어요. 왜 이렇게 말이 구구절절 기냐, 핵심 임팩트만 있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일일 PD가 돼서 인터뷰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요염한 마를린 몰로 점이 있는 이 친구 이름 한번 말해주세요. 공주. 어, 공주예요? 공주. 와우 목소리 좋다. 이 친구는 수컷 양이 두 마리인 것 같은데? 네, 얘네들은 딱 그렇죠. 다 한 배 새끼들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세 마리는 다 형제. 아, 세 마리가? 네네. 그리고 여기 엉덩이만 보이는 친구는요? 걔는 그냥 주차장에서. 아, 구조하셨나요? 구조라기보다는 간택도 아니고. 납치하셨나요? 주차장에서 훔쳐오셨나요, 이렇게? 아니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길거리에서, 길에서 밥 주던 애들이었는데 엄마가 사라졌어. 그게 그러면 12년 전에? 네, 엄마가 사라지고 애기들만 있는 거예요. 입양을 보내려고 데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인보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보하고 있는 중. 12년간 지금도 보낼 준비되어 있으시죠? 늘 인보 중. 그런 사람이 촬영 와가지고 지금 저희 집 고양이 이렇게 잘 못 보내죠. 근데 공주 인보 중. 어? 수준형이 둘이 아, 합쳐졌어요? 치주장인은 몇 살이에요? 그때도 거의 크기가 비슷했으니까 그냥 동년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죠. 길고양이 평균 수명이 2년이래요. 길에서 살면 평균 수명이 2년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길고양이잖아요. 그래서 2년. 그럼 2년 동안 따뜻하게 보내자. 이게 집으로 데려오면 집고양이가 된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20년도 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그래서 12년이 됐잖아요. 나 그때 당시 진짜 몰랐거든요. 길고양이랑 품종이 2년 산다고 말하셨구나. 착한 척 한번 해보자. 2년만. 2년만 착한 척 2년만 인보해보자. 요새 유튜브도 하시던데? 맞아요. 김집 사는 이야기라고 이제 12년 동안 키웠으니까 니네 돈으로 노력해서 캔이라도 사라. 백카페라. 또 이제 조금 열심히 한 계기가 또 있긴 있었죠. 원래 왜요? 저희 집 원래 다섯 마리였는데 원래 온양이었잖아요. 맞아요. 온양이, 맞죠. 한 마리가 작년에 떠났어요. 핸드폰에 영상이 생각보다 없는 거야. 아 그냥 백업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유튜브도 그냥 더 올려보자 해서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건데 남의 집 개 찍어주느라고 지금 또 이제 지금 또 세 달에 네. 설채화 수의사님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다고. 아 공주 너무 귀엽던데. 공주 우리 집 갈래? 와, 아 인보니까 데려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집에 들어와서 지금 놀라고 있는 게 사람 게 하나도 없어. 다 사람 거지. 사람 게 뭐가 있어? 이 방에는 확실히 하나도 없어. 왜? 이것도 고양이를 위한 공기 중독이잖아. 맞아요. 거실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쭉 잡아주실래요? 사람 게 뭐가 있죠? 혹시 오늘 이사 오셨나요? 아, 두 달 됐습니다. 집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밥그릇 두 개. 아 밥그릇 물그릇 높이를 올려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애들이 다리를 안 좋다고 해서 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이 들면. 아 네. 나이 들면 관절염이 있어서 네. 굽히면 아프니까. 네 박스로 좀 올려놓고. 야 저 박스로. 근데 네. 박스가 정수기 박스네요. 그쵸? 오늘 오전에 올려두신 건 아니시죠? 그리고 캣튀엘 있고. 그렇죠. 캣타워 창문 앞에 캣타워 있고. 네. 사람은 가구가 없나요? 사람 가구? 사람 가구 이거 있잖아요. 아 사람이 쓰는 게 한두 개는 있는데 그건 사치 원래 저희 집 고양이들이 벽지를 너무 많이 뜯고 그래가지고 아 그냥 가구 같은 것들은 드릴 수가 없어요. 큰 화장실. 화장실. 요거 저희 고부의 초기에 많이 보던 그 아, 맞아요. 모델인데요. 그때 초기 모델. 동산 안에서 좀 내려주시고. 아 네. 애들이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네.
요 높이가 이제 조금 네. 조금 이제 높은 느낌이 살짝 나기 시작하네요. 어 그래요? 애들 막 점프 뛰어서 들어가고. 아 그니까요. 네. 이제는 고개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서 네. 요거 예 제가 좀 낮은 걸로 한번 요 이거 그쵸 이거 올해 이거 1차 예약 때 이곳은 물량이 없어서 지금 팔지 못하고 있는 그 그쵸 그 물량이 없어서 힘들게 딱 뜨자마자 바로 스크래처는 이제 요거 하나. 아, 스크래처 요거 하나. 아, 요거 좀 아쉽다. 하나라고 하니까 또 욕 먹을 수 있는데 요게 하나고 요런 것도 다 스크래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양신이 나갔던 EBS의 고부의 편 보시면 아, 이거 쌍욕 받거든요. 그렇게 고부회를 했는데도 네. 그러네. 왜 사람들이 변명하는지 알겠네. 네. 얼굴이 좀 빨개지셨네요. 나 카메라 울렁증 있어가지고. 아, 너무 재밌다. 네. 나이가 이제 다 12살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다들 뚱냥이가 확실해요. 피디님이 피디님이 예전부터 우리 집 고양이는 뚱냥이가 아니고 덩치가 크고 맞아. 와서 진짜 뚱냥인지 아닌지 한번 봐달라고 하셨거든요. 뚱냥이가 맞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들어보면 가벼워. 이게 중성화하고 나서 뱃살이 찐다 그러잖아요. 건강검진할 때 엑스레이 찍고 50%가 내장지방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제가 왔으니까 네. 환경도 한번 쭉 봤고 네. 아이들이 조금 살기에 더 좋은 환경 개선 한번 쭉 하겠습니다. 고부회 할 때도 안 도와주잖아요. 그때는 제품들 협찬 받아가지고 저희 세팅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직접 생산을 하고 있네요. 저도 체력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5년 전보다. 비슷한데? 비슷한가요? 그때도 이렇게 지쳤나요? 이 방석 내심 사고 싶었던 방석인데 오 이렇게 많다고요? 애들 하나씩 다 써야 되고 원래 노묘되면 쉬는 공간이 좀 푹신푹신한 게 좋아서.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이거는 수직 공간으로 쓸 수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단 하나씩 타고 올라가게 해주면 되고 가장 베스트인 모형이 있어요?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쓰시면 되고 애들이 쓰다가 좀 질리면 또 형태 바꿔서 쓰시면 돼요. 이거 있으면은 다른 데 뵙지 안 걸 거예요. 바로 마음에 들어 하네. 오! 네, 되게 좋아요. 얼마나 뜯고 싶었을까? 이게 내가 좀 약간 낯도 비싸긴 한데 되게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오래 못 가니까 어, 근데 이거는 진짜 잘 오래 가는데. 네, 테스트 해볼게요. 야, 보셨어요? 보셨어요? 어떻게 가운데 쏙 들어가네. 이래서 제가 둥지 구조로 해서 만든 겁니다. 고양이들 완전 이렇게 수풀로 해가지고 둥지 만들어서 쓰거든요. 뭐가 감겨 있어서 좋겠다. 네. 어떠세요? 미아웅철의 설계. 그러니까. 야, 어 이거 뭐야? 다른 빨수도 있어. 네. 분리해서 빨 수 있어요. 어, 신경 많이 썼네요. 여기다가도 하나 두자. 왜냐면 여기 올라오는 거 좋아한다면서요, 고양이들.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하나 있으면 되겠다. 와, 여기는 근데 진짜 고양이 오브제만 약간 거의 여기 궁디팡팡 그 디피된 거 같아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찔러주면? 그냥 파도 안 움직이니까 야 심란하다. 동주야 이게 누워서 이제 발만 까닥까닥 한다. 그니까 어. 그럼 나이 들면 애들 맨날 우리 집에는 누워서 놀아요 라고 하는데 누워서 손만 흔들고 심란하다 심란해. 근데 애들이 다 놀고 싶어서 아 어제 놀았어. 다 나와있어. 다 나왔어. 얼마나 놀고 싶었으면. 어제 놀았어. 어제 오도도도도도도도도 오호. 관절이 안 좋아도 마음은 항상 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격렬하지 않아도 사냥놀이는 항상 하는 게 애들한테 좋죠. 평소에 그냥 그 수직 공간이나 스크래처로 세팅하시고 놀이할 때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하면 애들 훨씬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오 신난다. 되게 빠른 것 같은데 안 빨라. 빠른 척해. 어떻게 놀아주는지 아셨죠? 아우 네? 항상 이거잖아요. 까츠리도 근데 확실히 공주 없으니까 마음 편안하네. 9kg도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야. 어? 되게 못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 해보시는 것 같으니 반응이 조금 다르긴 하네요.
이게 상호 교감 놀이라서 익숙한 사람이 놀아준 게 애들이 더 편안해해서 더 잘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집이죠. 교감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입장이 바뀌었네. 자, 오늘 이렇게 솔루션 미암철의 솔루션 받아보셨는데 어떠셨는지. 아, 네. 어떻게 방송용으로. 우선은 놀게 생겼으니까 스크래쳐 이것도 원래는 해줘야지 생각하다가 그냥 안 하게 됐고 남은 생은 좀 애들이 덜 싸우고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아, 집 환경 자체가 그 전에 비하면 많이 이제 넓어진 상태라서 그쵸. 훨씬 더 쾌적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주 보니까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편안하네요. 방법은 알아요. 정답은 안 돼. 실천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게 근데 진짜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아는 거랑 해줄 수 있는 거랑 직접 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지금 집에서는 저는 훨씬 그런 문제는 잘 안 생길 것 같아요. 차라리 재택근무하니까 좀 좋긴 하더라고요. 저에게 이제 PD로서 조언을 하나 해주신다면 앞으로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더 발전해야 된다 한마디 해주십시오. 글쎄요, 발전하는 게 아니라 휴먼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혼자는 절대 안 된다. 제발. 상상 속의 동물처럼 온양이들 이야기. 네, 그렇죠. 뭐 5년도 더 돼 옛날에 들었는데 오늘 직접 얼굴 봐서 너무 좋았고요. 네. 그때는 이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었어요, 심지어. 근데 이제는 노묘가 됐는데 그쵸. 그래도 엄청 좋은 데서 좋은 케어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았고요. 다섯 마리 다 봤어야 되는데. 피디님 마지막으로 네. 집에 있는 지금 고양이 네 마리한테 네. 딱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 하시죠. 와, 이거 내가 진짜 힘들어하는 그건데 보호자들한테 맨날 해달라고 하고 글쎄요 그냥 잘 지내자. 그냥 그거 한마디. 건강하게 그쵸? 앞으로도 잘 지내자. 네, 건강하게 잘 지내자. 앞으로 지금 그럼 집에 있는 내 친구들 소식 보고 싶으면 어디로 들어가서 봐야 돼요? 아, 이렇게 딱 던져주시네. 그냥 제 유튜브 개인 채널이 하나 있어요. 김집사는 이야기라고. 그때마다 가끔씩 올라오는 제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건강검진 오는 것도 그러면 보면 재밌겠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거 다 주시고 좋다. 나는 또 없으면 또 괜히 와달라 그래야겠다. 오, 다음에 제가 솔루션 한 번 더 올게요.